잘 나와요? 오, 세 마리. 빨간 게 지금 딱 형상이 또띠야. 이런 얼음 낚시를 나오면 이게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물에 빠져서 익사사고나 저체온증에 걸릴까봐 위험 부담을 저도 느끼는데, 저는 이렇게 수영해서 이렇게 빡빡빡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별로 두려운 게 없습니다. 빙어 낚시 하러 가시죠. 이리로 저리로 갔다가 떠나가지. 바꾸고 바꾸는 귀찮은 일. 지금 서 있는 곳도 수심이 3-4m 정도 나오는 곳이다. 빠진다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올라오기 힘들 수도 있다. 얼음 낚시를 할 때 비싼 장비로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이렇게 막 쫙 파가지고, 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나 이걸로 자 지금 잘 파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빙어 낚시를 하기 위한 이렇게 얼음 구멍을 팔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싸게 낚시를 해도 충분히 다 잡고 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맙시다. 자, 다시 파죠. 생존지망생 남수는 대한민국의 환경오염으로 인간종이 말살될 경우를 대비해 수렵을 연구하고 있다. 조금씩 장비를 하나씩 줄여나가 보자. 어망을 안 가져와가지고 30만.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저거 어장. 어장 관리.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 빡, 두 마리 두 마리 빡. 뭐 세 마리부터 이제 힘새가 다르잖아 지금. 오, 세 마리. 세 마리 딱. 자, 이제 세 마리 딱 올라온다고 이제. 오, 세 마리. 늘 잡는 거라 전 별로 좀 신나지 않아요. 저 베어 그릴스가 생존이고 저는 에드파. It's like another world. It's a little lost. 저는 에드파. 생활파. 딱. 이거는 딱 두 마리다. 두 마리. 두 마리. 이 빙어 낚시를 하게 되면 장갑을 끼면 안 잡힌다는 저 세종대왕 때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물이 따뜻한데 장갑을 안 끼고 이렇게 빙어를 딱 잡아줘야 이렇게 싹싹 손으로 잡는 거 봤죠 지금? 손으로 잡기 위한 맨손 연구를 감독. 진행하고 있는 남수다. 남자는 손맛. 아, 뭐 이거 볼게요 이거. 네네네. 아,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유, 많이 잡으셨네. 아유, 5분 했어요. 5분. 직업이 없으신가? 네, 지금 여기 근처 여기 살아서. 이거 저기 한 입거리밖에 안 되네. 지구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사회성부터 결여하고 있는 남수다.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빙어, 파스타, 리조또, 오코노미야키까지 해서 요리하러 갑시다 이제. 마지막 딱 빙어 딱 한 마리만 딱 잡고. 응? 뭐야? 한 마리 잡았다. 마지막 빙어. 대한민국은 대부분이 민가로 이루어져 있어 생존 연구하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 쉘터를 이용했다. 지금까지 여러 쉘터를 연구해왔다. 멸망 시나리오 발동만 한다면. 오늘은 늘 하는 것처럼 생존 캠핑. 그래서 빙어만 먹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에드 스팸포드 형이 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프로틴, 탄수화물 이렇게만 먹고 오늘은 육고기 없는 삶, 육식 없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빙어 손질을 해볼게요. 빙어는 이렇게 비닐을 벗겨내고 내장을 이렇게 싹 갈라서 내장 보이시죠? 내장 싹 갈라서 내장을 빼내고. 빙어는 이렇게 회로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요것만 먹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수박 맛이 나네요. 이렇게 빙어만 먹고 끝내려고 했는데 구독자분이 저 여기 있는 거 알고 또 역시 생존은 나 혼자만으로 해결해도
기분이 좋지만 이제 더불어 사는 우리 소사이어티, 언제 세상이 멸망할지 모르니까 아직 남아있는 사회적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즐겨보자. 소사이어티의 맛. 이번 시간은 빙어 손질을 해볼 거예요. 지금 빙어들이, 빙어가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기포기로 살려둔 빙어기 때문에 한두 마리는 천국으로 갔지만 나머지들은 대부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녀석들은 기절, 조그만 생선이라고 자칫 비를 수가 있거든요. 보이죠 이렇게. 이게 비려. 빙어나 저런 애들 있잖아요, 작은 생선들은 보이죠 지금 똥 나오는 거. 강하게 빵 누르면 내장이 나와요. 그래서 배때기를 가르고 뭐 이런 걸 할 필요 없어요. 원래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먹어도 되는 생선이에요. 우리들은 이탈리안 푸드, 빙어 파스타, 빙어 또띠아, 빙어 리조또를 해야 되니까 깔끔하게 해주도록 합시다. 먹을 게 부족한 날일수록 이제 먹기 위한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해삼, 멍게 이런 거 이제 먹을 게 풍족한 나라에서는 그런 거 안 먹었다고. 근데 우리들은 부족한 먹을거리에서 지금은 먹을 게 부족하진 않지만 별미인 음식을 만들었다. 이 빙어를 이렇게 손질을 해서 묵을 쫙 빼서 먹으면, 저 우주를 상징하는 항성계 태양 아닙니까? 이거는? 튀김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자, 이것도 화목했다가 안 하면 맛이 없다고 화내. 이거는 딱 세 글자로 정의할 수 있어. 도전네! 빙어 또띠야. 부셨지? 여기 있네. 와, 빙어 이게 유리가 에스파냐에서 오신 셰프님한테 배워서 처음 한번 저도 한번 해봤는데 에스파냐 술어 있어요. 아, 지구 멸망이 다가온다. 충분히 사회의 맛을 즐겨야 한다. 아, 역시 요리가 죽이는구만. 이번에는 저기 멕시코 스타일 또띠아. 또띠아 베이스 양념을 기반한 한번 먹어볼게요. 파리 피클. 아, 이거는 일본 현지에선 빙어가 아주 고급 요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본 셰프를 초청해서 요리를 했다. 이라시마세. 도주로시고 오늘. 이거 새우튀김 같죠? 지구 멸망 이전에 너무 사회의 맛에 취해버려서 촬영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이제 멸망에 대비하여 술을 끊어, 아니 줄여, 아니 눈앞에서 없애야 생존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기 위해 밖에서 잠을 이루었다. 아, 간밤에 너무 더워서 밖에서 잤어요. 아, 따뜻하구만. 아, 멸망이 오기 전까지 나는 한편의 유튜브를 촬영하겠다. 멸망이 오기 전까지. See you. I see you. See you again.